건이의 발랄한 안녕하세요. 건이루, 건이찌와 건이하오 신짜오 건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먹어볼 메뉴는요,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제 구독자님들께 어떤 거를 먹었으면 좋겠냐 해서 그 메뉴를 사왔는데요. 지금 약간 제가 상태가 조금, 이 친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친구들이 다 정말 죽었을까 해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아요. 제가 이 친구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어머, 어떡해! 이렇게 오징어를 구매를 했답니다. 지금 좀 약간 우리 애기들이 조금 아프거든요? 어머! 발판이 이렇게 있는데, 되게 미끄덩거려요, 여러분! 제가 오늘 잘라가지고 회를 처먹을 겁니다. 밑에 살아있는 거 봐. 일단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. 밑에 부분을 자르랬는데. 아, 안 돼! 와, 빨판이 장난 아니야. 계속 붙어. 자, 여러분. 제가 아까 그 오징어와 큰 사투? 이게 저도 처음 만져보는 거라가지고 느낌이 되게 그랬는데, 오징어 회를 짜잔, 박수 치세요, 떴습니다. 제가 아까 그 오징어 뜰 때 너무 돌고래 소리로 깨악깨악 거려서 정말 아직도 이 놀란 심장 달랠 길이 없습니다. 이 오징어 회는 뭐죠? 여러분, 소독하셔야죠. 소독. 참이슬 읽고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 오징어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. 아까 전에 그 오징어들이에요, 여러분. 제가 처음 잡은 오징어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맛있어. 진짜 술 땡기는 맛. 맛있어. 아까 전에 빨판에 다리들이 정말 안 떨어지려고 했잖아요. 다리도 한번 넣어보고. 1000명이 되면서 이렇게 술 한잔 하니까 좀 기분은 좋네요. 되게 100명 됐을 때,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나도 1000명이 될까? 이런 생각했는데 1000명이 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1000명이 저를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또 이런 날도 기약해봅니다. 1만 명이 나를 봐줄 때가 올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여러분들도 제가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더 좋은 모습,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토요일 밤에요. 약간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처럼 누군가와 같이 있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밤이에요. 여러분들과 있기 때문에 정말 외롭지 않고요. 참이슬의 기운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네요. Nope. 옛날에 이 참이슬 모델이 아이유씨였죠? 이 술 한 잔 어때요? 막 이렇게 했는데, 지금은 SM 엔터테인먼트 아이린씨네요. 아이린 정말 만나고 싶다.
말로 하면 이루어지나요? Nope. 아이린 씨한테 술 한번 받을게요. 어, 네, 감사합니다. 어우, 네. 네,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아이린 씨, 제가 쌈 한번 쏴드릴게요. 여기 초장을 한번 하시고요. 아이린 씨. 자, 아이린 씨, 제가 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아이린 씨, 아. 저도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, 아이린 씨. 현타 왔어요, 지금. 어, 제가 사실 주량이 그렇게 센 게 아닌데 오늘은 술 맛이 되게 좋네요. 안주가 좋아서 그런지. 진짜 장난 없다. 아, 나 취했니, 지금? 맛있어.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술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1,000명 돼가지고 제가 처음 먹는데 취기가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편안한 방송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내심 기분이 좋고 여러분과 또 한 잔 한번 갈게요. 짠! 네. 오늘의 먹방은 산오징어 먹방 한번 ASMR로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진짜 막 멀리서 오징어를 사왔거든요. 근데 우리 오징어들이 파릇파릇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노력했다라는 그러한 영상을 저 스스로가 만족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감격스럽죠. 1,000명이 저를 바라봐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목표를 10,000명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의 그러한 목표는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. 10,000명이면 정말 그 10,000명 되는 순간 실버 버튼이라는 거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정말 실버 버튼만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.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고 항상 사랑... 아! 죄송해요. 요즘에는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그저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,000명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기발하고 재미있는 먹방 영상 ASMR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